처음에는 그냥 뭐 언어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그때는 와이프 화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뭐 생각이 깊은 여자 아니다 생각했는데 사실 겉모습이 화려했구나. 아, 저 정도, 저 정도면, 아. 제가 뭐 며칠 동안 집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애기 고양이로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와이프가 김포에서 광양 가서 그 애기 고양이로 돌보았어요. 대충 할 줄 아는데 너무 차웠어요. 그날부터 아, 이 여자 진짜 좋은 여자다. 따뜻한 사람이다 느끼셨구나.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 봤어요. 딸기. 도대체 고양이가 몇 마리예요, 여기? 총 아홉 마리인데 지금. 네? 고양이만. 고양이만 아홉 마리요? 네, 강아지가 또 있던데요? 강아지 한 마리도 있어요. 다 키우양이었는데 입양하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인보를 하든 구조를 하든 얘네가 모든 이제 치료가 두 달 안에 끝나면 입양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네. 두 달이 넘으면 그때서부터 갈등해요. 아, 키워야 되나? 아, 보내야 되나? 빨리 보내지 않으면 정토로서 아주 좋은 입양자라죠. 보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얘네들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주인 만나. 내가 노래 틀어줄까? 고양이에 대한 노래. 고양이한테. 뭐야, 방청객이 없어졌어. 듣는 사람 취향을 해서 부르는 거야. 고양이를 어머나.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는 상어의 아기 상어 아닌가요? 고양이가 물고기 좋아해서 불러봤어요. 좋아하지 않을까. 애교가 없어요. 제가 무뚝뚝해. 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남편은 장난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너무 싫다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애교 없고 많아지고 뭐하고 그런 거에 좀 닮아가는 것 같아.